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흥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관제 펀드와 상장지수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건데요. 존재감이 미미해진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부진한 증시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다솔 기자입니다. 연내 2천억 원 규모의 밸류업 정책 펀드가 탄생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한국증권금융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코스콤 등과 함께 기업 밸류업 펀드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증권 유관기관이 1천억 원을 출자하고 이를 민간자금과 매칭해 총 2천억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요 투자 대상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밸류업 상장 지수 펀드의 구성 종목입니다. 앞서 밸류업 공시에 나섰지만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종목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간 언급되었던 밸류업 상장 지수 상품도 구체화됐습니다. 밸류업 ETP는 ETF 12종목과 ETN 한 종목으로 총 13종목이 상장됩니다. 총 규모는 5,110억 원으로 상장 예정일은 내달 4일입니다. 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활성화 방안을 지속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후속 지수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ETF에 대한 세제 지원 건의 등 밸류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유지하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건은 실효성입니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 기업을 한 대 모아놓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출범 후 1.3%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주가 지수가 하락한 데 비하면 선방했지만 매력적인 성과로 보긴 어렵습니다. 밸류업 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점과 금융주를 제외한 상장사의 밸류업 공시 참여가 저조한 점 등은 밸류업 정책 흥행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다솔입니다.